뭐예요? 인트로 한번 쳐주세요, 인트로. 내가 벌써 지나간 거 안색이다.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작했죠? 알림이 떴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휴, 뭔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다 우리 멤버네? 우리 수세미님 빼놓고 다 우리 멤버인 것 같습니다. 네, 267130. 저희 되게 작게 보여요, 지금 화면에. 그쵸. 드럼만 크게 보이고 있어요. 약간 중얼 하는 게 어떨까요? 콩알만 한 게 보이고. 근데 이게 다 들어오려면 조금 이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가 좀 벌려 앉아가지고. 네. 그런가? 조금 당겨볼까? 드럼 밭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드럼 밭에. 드럼이 너무 메인. 졸리님, 안녕하세요. 드럼이 너무 메인. 아니야, 그대로 하는 게. 사운드 믹서님도 오셨네요. 아, 뭐가 섞였어. 우리 지금 계속 오세요. 많이 오시네요. 오늘 방송 많이 오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예. 아니, 오늘 어떻게 우리 오늘은 건반에 우리 강희 씨가 희한 날 좀 바라봐가 와 있는지 아시고 이렇게들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기 뭐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늘 저희가 핸드폰 세 분이 켜고 있나요? 저 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곱 분이니까 네 분이 계신 거군요. 자, 반갑습니다. 졸리님도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사운드 믹서님 반갑습니다. 사운드 믹서님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안 들어오신 것 같던데 느낌이. 소리. 네, 소리를 줄여주세요. 네, 제가 출석 체크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한 달, 두 달 기타 배우고 베이스 배웠다고 실력이 좀 늘은 줄 알았었죠. 근데 오늘 잠깐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신청받은 애니 메탈을 하기 위해 악보를 몇 장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맞춰봤어요. 정말 멘탈의 붕괴가 겸손해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들 지난 시간에 그 애니메이션 곡들 중에 피구한 통키 네. 그 다음에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이모티브 한 거예요? 예, 제가 핸드폰이 돼 다시? 예. 아, 핸드폰이 되는구나. I love 아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톰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래도 오늘 네. 사상 최악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앉아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오늘 저기 그 리우가 저희 빼놓고 혼자 그렇게 방송을 하더니 네, 목소리가 나갔어요. 예,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만 나오지 노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드 보컬의 이모탭을 모셔왔고요. 이모탭이 안 되면 여기 건반에 강희 씨가 노래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까 연습을 해봤더니 강희 씨가 없으면 오늘 연주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강희 씨는 계속 연주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오늘 이모탭이 메인 보컬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모탭이 메인 보컬이 된 기념으로 예. 기타는 그냥 거기다 걸어놓고 바람만 봐도 돼요. 예. 네. 제가 기타 칠 때가 그랬습니다. 네. 예. 오늘 기타를 뭐 칠 여건이 돼야 말이지. 제가 베이스 열심히 칠게요. 좋아요. 오늘 리우가 제대로 배운 베이스를 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배울 그 종목 피구왕 통키. 피구왕 통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피구왕 통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먼저 분수 코드입니다. 분수 코드.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수 코드 아세요? 기타 혹시 배우신 분들이나 건반을 치시는 분들. 분수 코드 뭐냐면 보통 이렇게 지금 피구왕 통키 악보를 보니까 F키네요. F 그다음에 C on E에서 이렇게 C/E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악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코드가 두 개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코드가 두 개? 네. 근데 코드가 두 개가 아니고요. C on E라고 읽습니다. 보통 C slash E면 C on E라고 해서 분수 코드 또는 on 코드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C는 코드가 맞아요. 도미솔 코드가 맞는데 뒤에 있는 E는 음입니다. 음. 예. 미예요. 미. 예. 그래서 C on E를 해석한다면 C 코드 플러스 미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를 아무 미나 치는 게 아니라 저음, 베이스 기타나 베이스로 미를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럴 땐 베이스 기타가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 네 마디를 봤더니 F, C on E, A-7 on E플랫, D7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리우가 오늘 베이스 잡은 김에 베이스 진행을 한번 했을 때 오늘은 건반도 있으니까 우리 희씨가 한번 코드 진행을 한번 해줄까요?
자, 네 마디만 한번 진행하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비트로 연주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만약에 분수 코드가 없이 F 4비트로 할까요? 분수 코드가 없다면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런 사운드가 되는데 분수 코드를 넣게 되면 좀 느낌이 달라져요. 해 볼까요? 1 2 3 4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이제 A 마이너를 너무 격하게 잡아가지고 약간 부딪혔는데 사운드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좋은 음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좋은 사운드 어떻게 잘 들리시죠? 어떻게 다른지? 예. 분수 코드가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세련된 느낌도 나고 좀 모던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분수 코드 잘 쓰시면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오셨어요. 지금 15분 오셨네요. 아우, 15분이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뭔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수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 기타는 뒤에 있는 음을 쳐줘야 된다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메인 리듬은 피광통 키는 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파워 코드로 할 겁니다. 파워 코드는 보통 1도와 5도만 잡는 이모탭이 가장 좋아하는 코드죠. 자, 이모탭 파워 코드는 한번 잡아볼까요? 아직 노래는 시작 안 하니까. 네, 볼륨 좀 올려주시고. 잘 들리신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해놔가지고 안에 있어서 잘 몰라요. 네. 네. 저기 그 앰프의 맨 오른쪽에 예. 아니 그건 베이스 앰프야. 아, 예. 예, 맨 그 밑에를 보세요. 빨간 불 들어와 있는 거. 예. 거기 맨 오른쪽에 예. 맨 오른쪽에 스위치 밑에 걸 눌러요. 반대로. 그렇죠. 자, 소리 나나요? 그렇죠. 자, 파워 코드. 그렇죠. 파워 코드 F 코드. 그 다음에 파워 코드 C. 좋아요. 예. 지난주도 술 마셨구나. 네, A 마이너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이마톱이 오늘은 노래를 어쩔 수 없이 메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 진행에 배워야 될 리프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리프라는 건 보통 락 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이든 뭐든 아마 저기 뭐 윤도현 밴드 노래에서 많이 듣죠. 예, 네, 이런 식이죠. 자, 요 리프 되겠어요? 지금은 안 될 것 안 되겠죠. 오늘 노래 하길 잘한 것 같죠. 애니메탈 기대하고 계시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오늘 애니메탈 기대하고 계신다니까 이모테 확실히 갈아버리도록 해요. 첫 곡 피구왕 통키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주법을 이용해 가지고 피구왕 통키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피구왕 통키. 아이고. 자, 먼저 악보를 한번 보고. 네. 피구왕 통키가 이렇게 세 장으로. 왜 악보가 얘는 세 장인 거야? 옛날에 SBS에서 했던 건데. 네. 네. KBS인가? SBS죠. 아, 네. SBS. 그 당시 6번. 예. 네. 올드스쿨로 얘기하면 그때 6번 안 나온 애들은 저기 막 친구네 집 가서 보고 그랬는데 6번이 시골제 그때 피구왕 통키 다음에 제일 유명했던 게 뭐였죠? 아무래도 모래시계였죠. 모래시계. 아버지도 너무 기억력이 좋다. 퇴근 시계라고. 와, 기억력 너무 좋아.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사나이,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뭐 특별히 인트로 없으니까 인트로 없이 바로 노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템포 한번 정해 볼까요? 처음엔 잔잔할 것 같아요. 예. 자, 준비. 1 2 1 2 3 4.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너와 내 가슴 속에 가득 품은 그 꿈은 세계 제1의 피구왕. 뒤돌아보지마 헤매가 있을 뿐 반짝이는 눈동자로 승리를 향해 가자. 저 높이 올라 멀리 던져보자. 뜨겁게 타오르는 청열의 폭탄 가슴 고된 훈련과 도전으로 시련을 이겨내리. 너는 알 수 있어 세계의 피구왕. 동키 화이팅 피구왕. 1 2 3 4. 그 시계 빛나 높고 바라는
올라 멀리 던져보자. 뜨겁게 타오르는 정열의 벅찬 가슴, 모든 훈련과 도전으로 시련을 이겨내리. 너 할 수 있어. 세계의 피부와 동기 파이팅. 피부와 점 높이 올라 멀리 던져보자. 뜨겁게 타오르는 정열의 벅찬 가슴, 모든 훈련과 도전으로 시련을 이겨내리. 너 할 수 있어. 세계의 피구와 동시에 파이팅. 아니 마지막만 메탈이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부르는 거야? 갑자기 오늘 메가리가 없습니다. 예. 예. 네. 오늘 갑자기 리우가 목이 아파서 쉬는 바람. 오늘 원래 계획이 없던 보컬이 되면서 긴장했군요. 우리 이모템한테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손에딸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 근데 뭘 혼자 이렇게 먹고 있어요? 목캔디요. 아, 목캔디 먹는다고 별로 좋아질 것 같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좋다고 하세요. 네? 힘이 난대요 가사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사는 오늘 좀 괜찮네. 미래지향적인 가사예요. 네, 그렇죠. 피구왕 통키. 우리 피구왕 통키 아버님이 피. 그렇죠. 피구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피구하다 돌아가셨어요. 네, 처자식들 버리고 네. 필살기 연만 두고 배구공, 아 배구공 피구공이세요. 피구공 불꽃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토끼야, 토끼돼서 불꽃을 쏴라. 네. 돌아가셨죠. 예. 네. 피구가 그렇게 위험한 운동인지 오늘 전 그때 네, 알았죠. 예, 초등학생이 네. 막 갑옷 입고 막 그럼요. 막 점프해서 막 그래서 제가 운동 중에 그 당시에 피구는 잘했어요. 맞으면 죽을까봐 피구는 공은 제대로 피했지 아주 절대 받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달랐습니다. 네. 아 그래도 우리 또 졸리님 및 외 우리 쌤님부터 해서 뭐 네, 힘을 주시겠네요. 이모템 못 불렀네. 아니 오늘 뭐. 핸드폰도 된다면서 이렇게 힘 내주는 이 그 뭐야 글을 보면서 좀 힘을 내세요. 20분이나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야 오늘 20분이나 이모탭에 오늘 이모탭이 참 고난 주간이거든요. 고난 여러 가지 고난. 오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코난과 코난. 예 아, 많은 아, 것들이 그, 있습니다. 그놈의 고난. 저는 그 코미디언. 수염 미. 지라기 월드컵 아시는 거 보니까 동년배신 것 같은데. 지라기 월드컵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지라기 월드컵을 아신대요. 어, 아니 사운드 믹서님은 화이팅이고 아 레온 레온님인가요? 네. 야 레온님은 잠깐 쥐라기 월드컵이 뭐예요, 근데? 그 공룡들이 막 축구하는 아, 그래요? 만화 있었어요. 네. 나는 왜 그걸 다음에 나온 거 아니야? 아 나는 왜 그걸 몰랐지? 나는 좀 어려서 그런가 보다. 네. 내가 이제 형 누나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 좀 안 맞긴 하네. 나는 잘 모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아니 뭐 천천히 갑시다. 오늘 저기 좀 멘붕이 왔어요. 네. 아니 좀 쉬면서 해야지. 이게 가다가 계속 망치면 안 되니까. 네. 좀 잘 하셔야죠. 이미 도쿄에서 망쳤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 8비트 그다음에 분스코드 예, 리프 이런 거 했었고요. 어쿠스틱 기타 가지고도 이렇게 치면 약간 락적인 느낌이 좀 나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이제 또 그 혹시 이렇게 들으시다가 저희가 오늘 한 세 곡 정도 준비했어요. 명탐정 네, 코난.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미래소년 코난. 저희는 코난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아직 몸이 안 풀렸다고 확실히 갈아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모태. 야, 근데 이게 발성 연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다크한 발성 연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 한번 내고. 지금요? 네. 아, 좋아요. 변함없이 이모태는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요. 자꾸 상훈님 누나 말 잘 들으세요 하잖아요. 저 정말 말 잘 듣거든요. 그죠, 누나? 누나,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라도? 괜찮아요? 아, 너무 신비주의로 가. 아. 네. 우리 저기 건반 치는 희씨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뭐 본인은 목소리가 뭐 얼마나 예쁜지 얘기 안 해서 제가 마이크도 안 좋습니다. 네. 아, 어쿠스틱으로 마스터 오브 퍼피치요? 우와, 이거 강한 건데? 될려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구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니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야. 또 모르고 한국 사람 아니죠? 진짜요? 이거 우리나라 노래였어요? 아니, 락 메탈 아니 네. 메탈리카잖아요. 아 그죠. 어우 야 이걸 기억하시네요. 저도 정말 이거 정, 진짜 오래전에 한 건데 고등학교 때 처음 기타 치를 때. 야 네. 근데 이게 아직도 기억나네. 야 대단하네요. 선생님이 이모티브 예뻐졌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면도했습니다 이모테 면도해가지고요. 이제 이를 구해내서 네 그 피부가 뽀얘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슬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은 작은 아이가 자꾸 커지는 게 난 너무 거부 반응이었어. 아니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나 거기서 확 마음이 상해가지고 난 안 봤는데 여러분 봤어요? 재밌어요 이거? 저는 짜증나는 게 코난이 맨날 그 막 아저씨 형사 있잖아요. 그 맨날 나 안 봤다니까. 아, 막 계속 뒤에서 막 시계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꼬맹이가 막 어른들 갖고 놀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 어른이 언제 되는 겁니까 대체요? 20년째 계속 어린이요. 그거는 우리한테 할 말이 아니고 네. 따질 말이 아니야. 아, 예. 네, 코난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코난 좋아하시는 네.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코난 애니메이션 그거. 코난인데 이제 곧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가분이 힘드셔서 그런지. 강희님께 질문 왔습니다. 드디어 번지 점프 한 적 있나요? 번지 점프? 인스타그램에 아니 번지 점프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어디서 갑자기 번지 점프 하신 걸 봤나? 아 어제 출연했던 재현 씨 왔구나. 아이고 역시 재현 씨. 아니 내가 재현 씨 방송하라고 그랬더니 왜 방송을 이렇게 참여해서 보고 있어? 본인 방송해야지. 아 좋습니다. 다음에 꼭 해주세요. 다음에 꼭 해주세요. 아, 아니 아까 대충 저기 앞부분만 했는데, 네 뒤에까지 원하면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탭 알바 이모탭이 지금 저희 직원으로 오디션 중이에요. 네 제가 직원으로 뽑으려고. 직원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심사에 지금 통과해야지 직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모탭이 원래 가평에서 뵌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가평에서? 네. 가평은 제가 부대입니다. 저기 우리 저 그 희 씨는 가평에 가면은 보통 골프하고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잘 못하고요. 막 때리고 이런 거. 막 때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강희 씨 말고 다른 분을 보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탐정 코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말이죠. 명탐정 코난에도 역시 분수 코드가 있고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어떤 노래랑 되게 비슷한 것 같던데. 그 룰라가 생각나. 아니요. 룰라? 디바. 아, 디바의 곡이 어떤 노래였었죠? 웨블러? 아, 인트로랑 거의 비슷해. 아, 웨블러 인트로랑 굉장히 비슷해 가지고 저는 명탐정 코난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노래가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 볼까요? 네, 명탐정 코난. 참고로 예. 이 노래 잘 모릅니다. 네. 우리 쌤 님이 강희 씨한테 질문이 많은 것 같아. 명상 좋아하시죠? 이런데요, 명상. 요가하는 인스타그램 올라간다. 아, 네, 강희 씨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굉장히 기분 상해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명상 우리 강희 씨는 명상 같은 거 잘 안 하고요. 평소에 보면 좀 멍하니 상을 좀 산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멍하니. 자, 그러면 명탐정 우리 명탐정 코난. 자, 코난 주간에 어울리는 명탐정 코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할 리듬은 약간 이 기타로 이제 왼손 커팅을 해볼 거예요. 커팅. 커팅은 보통 왼손을 뮤트해서 그죠? 이런 거 우리 락에서도 많이 하죠. 예, 네, 너바나 같은 노래도 이렇게 스멜 라이팅 스프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왼손 커팅. 자, 이모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오늘 이모티브는 노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남아서 연습하시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리우는 오늘 8비트에서 싱코페이션. 자, 리듬 한번 가볼까요? 빰, 으빠, 빰, 으빠 요거 가볼게요. 자, 한번 리듬만 맞춰보겠습니다. G코드로 G, 1, 2, 네, G로 1, 2, 3, 4.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싱코페이션만 맞춰가지고 리듬을 잡아오도록 하죠. 네, 자, 칼리소 리듬 같이 들리는데 오늘 뭐 칼리소 리듬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아, 칼리소 리듬이 되나? 액센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오늘 히히 건반 소리 한번 내주시고요.
좋습니다. 달달하다. 자, 그러면 한번 명탐정 코난 달려보겠습니다. 자, 준비. 제 가사도 저 다 못 외웠고 이게 네. 좀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막 핑계 대지 마. 갑니다. 원. 그렇죠. 가사를 못 외웠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노래하면 되지. 예. 원, 투, 원, 투, 쓰리, 포. 둘, 셋, 넷, 원. 원, 투, 쓰리, 포. 아침에 늦은 지난 밤이 궁금해. 오늘은 어떻게 꺼내버릴까. 모두들 어렵다고 모두들 안된다고 고개를 돌린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람들은 왜 나만 바라볼까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세상을 헤맬 뿐이야 그래 가사가 날라갔어요.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가사 어디지? 랄랄라랄랄라랄랄라랄랄라랄랄라랄랄라 One, two, three, four, 간주. 날라갔습니다 가사가. 미래소는 코너이잖아 원, 투, 쓰리, 포! 왜 나만 바라볼까 난 내가 둘지 몰라 이 세상을 헤맬 뿐이야 원, 투, 쓰리, 포! 땅에 내가 못할 것은 없어 끝까지 포기하고 돌면 되잖아 자 엔딩이에요 잘 나가라 빛이 될 거야 찬란한 빛이 될 거야 라! 완전 가사가 날라갔어요 지금 자, 악보를 정리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사가 어딘지 모르겠어 자 아이고 오늘 저희가 네, 언제 한번 반응을 볼까요? 네. 네. 이야, 이 우리 방송을 27분이 오셨네요. 오, 오늘 27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모텝,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리유가 목이 돼가지고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 27분은 저기 그 이모텝이 그 노래 연습도 했었잖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네, 물론 기계로 올리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모텝이 보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래할래요? 아니요, 뭐 불러요? 어? 뭐 똑같은 걸 또 해? 아니요. 네. 아이고. 예.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애니 메탈이라 여러분들 신청곡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오늘 이모티비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신청하셔야 돼요. 막 뭐 라젠카 이런 거 시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사고 나죠. 예, 숨 넘어가서 큰일 납니다. 제발 정리 좀이라고.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 저 악보 좀 정리하고, 예, 그 저 아까 노래 다 부른 거는요 악보를 찢어버려. 다시 보지 않게 찢어버려 그냥. 예, 악보라도 갈아버리든가. 자, 저희가 여기서 명탐정 코난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신청곡 받았던 것 중에 제가 3개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악보를 3개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미래소년 코난, 명탐정 코난, 그 다음에 피구왕 통키. 뭐 저 축구왕 슛돌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축구왕 슛돌이도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그래요? 나는 축구왕 슛돌이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OST가. 슛돌이 까먹었다. 슛. 골은 나의 친구. 뭐 여기 보시는 분 중에 뭐 은하철도 999라든가 뭐 마징가 Z라든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 저 메테리 모자 벗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 그 모자까지가 모자. 다 머리예요. 위에 긴 데까지 머리가 다 있어. 나는 왜 그걸 모르지? 저 정말이에요? 예. 네. 그 아름다운 메테리 머리가 장애가 있단 말이야? 제가 보내드릴게요. 와. 진짜 웃겨요. 진짜요? 와, 그거는 정말 끝이다. 머리가 살색이 여기까지 있어. 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 내 이마가 어때서요? 내 이마가 뭐 메텔 이마라는 얘기 뭐예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제 이마가 이마가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머리숱이 좀 없어 보이는 거지 저 고등학교 때 드렸습니다. 네. 예, 슛돌이 인기였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예. 혹시 뭐 여러분들 이모탭이 노래를 부른다니까 신청곡이 들어오질 않아. 도레미까지. 예. 그렇죠. 이모탭의 가창력은 도레미 이 때문에 어울릴 것 같은 거 추천해 주세요. 예. 그런 걸로 좀 그라인드한 나는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때. 도레미 송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이래서 내가 마이크 안 된다니까 정말. 그 포켓몬스터 되세요라고. 포켓몬스터? 하시던데요? 포켓몬스터 돼요? 노래 알아요? 피카츄라 이츄 파이리코. 오 역시. 아니 리우가 오늘 메인 보컬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좀 따끔따끔해요. 목이 너무 아프대요. 네. 아 저기 강희 씨는 왜 마이크 안 줬냐면요. 마이크 숫자가 모자라가지고요. 네. 원래 오늘 강희 씨가 지각을 해가지고 빼고 하려고 하다가 딱 시작하기 직전에다 나타나가지고 마이크 설치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일단 5월 되기 전까지 신비주의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안 줬습니다. 그래도 뭐 아니에요. 차별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이크는 본인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강희 씨가 뭐 한마디 하는 걸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빼서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세일러문 해달라고 하시는데 세일러문 어때요? 세일러문 미안해 솔직하지 그렇죠. 못한 내가 어? 아는 거 같은데?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요? 세일러문? 예? 세일러문? 지금요? 아니 이제 요거 우리 미래소년 코난까지 하고 예. 잠깐 휴식 타임에 내가 여기 신청곡 중에 한 곡만 뽑아가지고 예. 왜냐면 오늘도 제작비가 1500원 들었잖아요. 이거 500원씩 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항상 이 방송은 2000원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한 곡만 베스트 곡을 하나만 뽑을 거니까 예. 이모티에 부를 수 있는 곡을 여기서 선정하면 돼요. 지금 세일러문 나왔고요. 포켓몬스터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신청곡 나오는 거 봐서 둘 다 잘 몰라요? 어렸을 때 도대체 뭐 본 거야 도대체? 저는 저 포켓몬은 낮아서 부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포켓몬은 리우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예. 주세요. 좋아요. 저 고스트바스터즈 보고 자란 세대라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포켓몬이 연주하기는 세일러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포켓몬과 세일러문 중에 다수결을 따져가지고 우리 30분이시네. 30분이시니까 진짜. 표를 가장 많이 얻으시는 분. 신청곡으로 노래 포켓몬스터와 그 다음에 저 세일러문 둘 중에 우리 투표를 해가지고 한 곡만 골라서 이모탭이 완전히 그냥 말아 먹어버리는 곡을 하나 골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표하는 사이에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미래소년 코난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도구의 사용입니다. 도구의 사용.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도구는 보통 기타 칠 때 이렇게 카퍼라고 했습니다. 이거 빨래집게 아니고요. 빨래집게. 네. 이렇게 카퍼라고 해서 기타 이렇게 찝는 게 있는데 기타를 찝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죠. 자, 이 카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미래소년 코난이 보니까 C 마이너 키로 돼 있어요. C 마이너, F 마이너, 온 C, C 마이너, 뭐 B 플랫 뭐 어렵죠. 이런 코드 나오면 막 머리 막 쥐나고 이러거든요. 이럴 때 카포를 이용해 가지고요. 카포를 1플랫, 2플랫, 3플랫에다 딱 꽂게 되면 이 3플랫 음이 도죠. 도. 네. 도를 기준으로 이제 A 마이너로 싹 코드를 바꾸면 카포가 대신 눌러주기 때문에 C 마이너의 사운드가 납니다. 그래서 A 마이너라는 쉬운 코드를 잡지만 듣는 실제 음정은 C 마이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특히 남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키가 안 맞는다. 근데 코드가 어렵다. 여성분들은 카포를 이용하셔가지고 한 3플랫 정도 올려주시면 바로 여자 키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카포가 굉장히 베이스도 되나요? 베이스는 카포 줄이 너무 두꺼워서 카포가 막 부서지고 그래요. 그래서 베이스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일일이 다 계산하셔야 되니까 베이스 선택한 게 후회스럽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타 가르쳐준다고 일주일, 했을 때 일주일이 좋았어요. 네. 모든 악기가 딱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셨어요. 카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네. 네. 카포는 프로 아마 상관없이 다 쓰냐고 여쭤보세요. 그렇죠. 카포는 필요에 의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를 올려서 칠 때 조절할 때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악보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올려 치기도 좋고요. 두 번째는 코드가 좀 어려울 때 지금 같은 경우죠. C 마이너라는 코드가 잡기도 어렵고 불편하니까 카포로 키를 올려서 A 마이너 키로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보통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포는 뭐 한 몇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까지 있으니까 기타 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포를 이용해서 C 마이너 키를 A 마이너로 만들어서 요 세 번째 플랫에다가 꽂아놓고 미래소년 코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베이스 라인은요, 얼터네이트 베이스라고 해서, 예, 베이스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바꿔 잡아주는 걸 얘기해요. 보통 음악적 용어로는 1도, 5도. 1도, 5도. 파워 이렇게. 파워코드네요, 파워코드. 아, 그죠. 1도, 5도를 동시에 잡으면 이제 파워코드가 되고, 이건 이제 단음으로 가니까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1도, 5도, 1도, 5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 마이너, 우리 간단하게 베이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C로 치면 되죠. 저는 C 마이너. 아, 그렇죠. 그렇죠. C 마이너. 그래서 우리 전주 부분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이런 느낌을 하니까 오늘 분위기는 왠지 트로트입니다. 이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인트로 가볼까요? 1, 2, 3, 4. 바다 저 멀리. 아니, 왜 노래가 벌써 들어와? 인트로. 우리 인트로 할 건데. 아, 자, 인트로. 전주. 인트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눈물 없이. 저 멀리 좀만 천천히 슬프게 세상이 넘치더린다 애절하게 높이 하늘 높이 애절하게 속에 구름 피어난다 여기 다시 태어나 지구가 눈을 뜬다 해먹을 연다 헤엄쳐라 거친 바다 헤치고 달려라 땅을 잊고 좀 천천히 하고 아름다운 대지는 달려라 코난 미래소녀 코난 우리들의 코난 헤엄쳐라 거친 파도 헤치고 달려라 땅을 잇고 박차고 아름다운 대지는 우리의 고향 달려라 코난 미래소녀 코난 우리들의 고난 바다 저 멀리 새희망이 넘실거린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붕괴구름 피어난다 여기 다시 태어난 지구가 눈을 뜬다 헤엄쳐라 거친 바도 헤치고 달려라 이끌 박차고 아름다운 대지는 우리의 모양 달려라 코난 길의 소녀 코난 우리들의 코난 아,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두 번 아, 두 번 가는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모탭의 노래를 감상하다가 너무 애절해 가지고 이모탭이 코난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코난이 이모탭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되면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저희가 갑자기 트로트로 바뀌게 되는 이런 느낌이 되죠. 아, 이거 트로트로 하니까 괜찮은데 이모탭 왜 트로트의 감성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제가 예. 너무 외국에 살다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술을 아직 안 마셔서. 아, 저 냉장고에 소주 있는데. 냉장고에 네, 저 소주 싣고 맥주 좋아해요. 그 맥주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끝나고 같이 나눠 마셔야 된다니까. 네, 집도는 네. 큰 병. 안 망했다고 하시네요. 저희 안 망했다. 아, 그래요? 네, 느낌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좀 리우가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좀 불안했었어요. 리우가 아까 얼마나 불안한지 롯데 월드의 네, 옥상에 있는 것 같다고 오늘 방송하다가 생매장 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이모태 이만하면 양호하다. 애절하네. 네. 애절하고 좋네. 코난이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뭘 또 해. 코난 살아 돌아와. 자 그러면 어떻게 저기 뭐야 그 신청곡 그 써주셨거든요. 네 신청곡 어떤 거 있었죠? 그 포켓몬이랑 뽀로로가 좋을 것 같다고. 포켓몬과 뽀로로? 네.
어때요? 뽀로로랑 포켓몬은 알아요? 저는 뽀로로는 아예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뽀로로도 모르는데. 아, 그래요? 아, 뽀로로는 저희가 너무 졸업해가지고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포켓몬을 제가 악보를 구해가지고 또 500원 쓰고 오늘 합이 2,000원이에요? 아까 세일러문 아니었어요? 어? 그거 여쭤봤는데. 여쭤봤는데 세일러문보다 포켓몬이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포켓몬으로. 예. 자, 여러분, 포켓몬은 일단은 만약에 이모티브 안 되면 저기 리우가 낮은 목소리로, 예, 낮은 목소리로 된다니까.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우리 강희 씨가 나와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자, 일로 앉아요. 빨리. 50분 채우기가 이렇게 정말 힘들거든요. 예. 내가 복사하는데 10분 걸리는 거 알죠? 자, 우리 강희 씨가 왜 제가 마이크를 안 줬는지 여러분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빨리 꺼져. 무슨 얘기를 할까? 슬램덩크 되냐고 하시는데 나가셨어요 지금. 벌써 나가셨어요. 저도 갔다 올까요? 슬램덩크 괜찮긴 한데. 슬램덩크 노래 알잖아. 가사 그거 막 크레이지 포유밖에. 칭따오는 왜? 칭따오는 왜 병이 좀 맛있어? 그 슬램덩크 앞에 뭐지? 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예, 야쿠치집 가면은 큰 병으로 나오잖아. 그게 맛있다고. 아, 그래? 예, 여러분 칭따오 그 야쿠치집 가서. 예, 근데 편의점에서 파는 건 별로 맛없어요. 그 오비 프리미엄도 큰 대병에 파는 게 있는데 마트에서 그게 더 맛있어요. 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리오 씨가 소맥을 잘 맙니다. 네, 저 소맥 자격증 있어요. 예. 네. 드시고 싶은 분은 언제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근데 진로 화이트 가서 시험 봅니다. 네. 필기 시험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없고요, 그냥. 네, 저번 때 내가 소맥을 말아줬는데 사람들이 소주 맛이 너무 강하다고 막 토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리오가 마른 소맥은 되게 호가든 맛이 나요. 호가든. 예. 맞아요. 아, 진짜. 아주 신선한 보리메가의 그 향과 그 보리메가 아로마 향이 막. 강희님 주량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보시네요. 나의 주량은 포켓몬 AG가 맞아요? 처음 가사가 피카츄 라이츄 이거예요. 그리고 라이츄 그리고 슬램덩크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500원 더 쓰는 얘기예요? 슬램덩크 진짜예요? 좋아요, 슬램덩크까지. 아유, 나도 오늘 먹방할 것 그냥. 50분 가기 되게 힘드네요. 이모탭. 네? 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술? 이모탭에게 술이란? 저한테 술은 삶이죠. 예. 옷 사 먹을 돈으로 술 사 먹습니다. 그래서 옷이 4년째 똑같은 옷입니다. 이 바지도 지금 20대 때 산 것 같은데 어찌 얘기가 이상한 걸로 여러분 이제 날씨 좋죠? 이제 그냥 비싸게 술집 가지 말고 그냥 바깥에서 술을 먹어요. 나 노선다고. 한강 좋아요. 한강. 근데 한강에서 술 마시면 전 개인적으로 약간 슬픈 게 그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얼굴 쳐다보면서 맥주 마시고 있었는지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어오고 그냥 밖에 막 사람들 걸어다니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놀이터에 앉아서 술 먹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한강을 갔는데 짜장면을 먹더라고. 사람들이 뭐 이제 다 시켜 먹고. 나는 피자 사가지고 한번 갔거든. 아, 맛있겠냐. 맥주하고. 여기 방송 보신 분들 다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기 다 술 좋아하죠? 예. 술 많이 먹고. 이모태님 질문 들어왔어요. 아, 질문 들어왔어요? 이모태님에게 머리에 있는 소녀란 어떤 존재냐고. 예, 이 문신이 뭐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마에 줌 줌인 문신이란 이모태에게 소녀란 와 진짜 잘 보여 어떡해 무슨 소녀인가요? 사실 제 머릿속에 술 외에 미소녀들로 가득 찼네. 그 미소녀가 제 이마를 찍고 나오는 겁니다. 한강 버스킹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한강에서 저희 재밌겠다. 부르면 쫓겨나지 않을까요? 우리 진짜 한강 가서 재밌겠다. 한강 가서 할까? 난 술 취한 상태에서 할 거야. 나도. 한강에서 하면 술 취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아니 나 이렇게 훈디님이 밖에 나가 계시면 항상 이렇게 뻘쭘해요. 이게 뭐 이렇게 웨이크업 뮤직 토크처럼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보시면서 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강의 몇 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목소리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아이 좋아라. 이모탭에게 고난이란 어떤 거냐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같이 노래 시킨 날입니다. 다
다음 방송 때는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요? 다음 방송. 다음 방송이요? 예고 예고. 화요일 날. 아 화요일. 아. 리우에게 상훈님이란 어떤 존재냐고. 저 저 학교 선배 학교 선배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폭보는 사람 되는 거다. 제가 요번에 아 또 전화 왔어. 제가 전화 좀 받을게요. 예. 거절. 받을게. 이모탭은 풀메이크업으로 나머지는 쌩얼로. 드디어 오셨어. 드디어 오셨어. 아니 누가 방송 중에 전화를 하고 있어. 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 포켓몬 이거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가사를 봐야 돼요. 우리 빨리 연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이거 몰라요. 몰라요. 앉으세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저기 포켓몬은 악보가 제가 500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강성이라는 사람의 노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켓몬은 우리가 저기 리우 개인 방송 때 한번 꼭 네. 해주신 거 잊지 마시고 애니메이션 특집 때 하자. 예, 애니메이션 특집. 자, 이건 맞죠? 슬램덩크가 너에게로 가는 길? 처음 제 그 뜨거운 코트. 맞네. 네. 뜨거운 코트.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보가 없는 관계로 제가 2,500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램덩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서른. 슬램덩크요? 네, 슬램덩크 알죠? 자, 슬램덩크 노래. 이 악보 뭐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네, 근데 이 저기 노래를 이거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 저기 대충 알아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저 베이스 좀 만질게요. 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막 8비트로 가면 되나? 자, 원, 투, 쓰리, 포.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하늘들이 모든 걸 갈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리가 있잖아. 저기 많은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아니 이게 맞을 수가 이상한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아. 여기가 crazy for you. 아 이런 분위기예요? 좋습니다. 자, 예 이거 되게 어렵다 노래가. 박상민이 불렀습니다 이거. 예. 자 인트로. 인트로는 뭐 어떻게? 2 1 2 3 4 1 2 3 4 네, 네, 네. 이렇게. 예. 자 그렇게 해서 가볼까요? 자 일단은 슬램덩크. 네, 저... 지금 질문이 새로 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강희님에 대한 질문이. 아 한강 버스킹을 강희 씨가 강희 씨가 해주는 건가요? 강희님 네. 제발 질문 좀 받아줘요. 리우에게 상훈님이란 리우에게 상훈님이라는 사랑하는 동생. 어머 그. 저희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 학교 선배님. 아 맞아요. 네, 제가 선배입니다. 아이 그건 내가 나이 많은 게 들켰잖아. 저 오늘 목 안 좋아서 목에 주사 맞고 왔어요. 예. 목에 많이 심은 주사. 네 주사도 예. 놔줘요. 제 강희 씨가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267-1300님이 제 사정을 제일 잘 알아. 제작비 초과. 제 방송 자주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역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위로됩니다. 한강 버스킹 추천해 주셨어요. 괜찮을 것 같다고. 아 한강 버스킹 그거 저기 해도 쫓겨나고 이러지 않나요? 근데 요새 많이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날씨도 좋아지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때부터 그 야외 공개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에어라이브 식구들과 같이 만날 수 있게 정모와 합쳐서 야외 무대로 지금 그 준비 중이고요. 저희도 공연하겠지만 그 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에어라이브 스타들 모아서 준비 중이니까 장소만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강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한강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어쨌든 6월달 안에는 합니다. 예, 꼭 기대해 주시고 정확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 그걸 좀 빠르지 않아요? 5월 초면은 지금 4월이 그렇죠. 그 예 장소를 고르긴 거예요. 한강 가죠. 네. 한강 가서 고기 구워 먹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한강 가서 공연한다니까 뭘 고기 구워 먹어요? 끝나고. 아 끝나고 네. 좋습니다.
자, 그 고기 구워 먹는 건 우리 나님한테 좀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이거 좀 어려운데. 예. 예. 아, 일단 악보대로 갈게요. 도돌이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하고 2하고 해서 예. 가시죠. 뭐 별거 없네요. 자, 준비. 인트로부터 갈게요. 원, 인트로는 희씨한테 맡기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내가 버튼을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따뜻할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수많은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을 한 서양에 하늘을 향해 어렵네요.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어? 우리 쌤님이 상우님 확실히 천재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한강 파티. 예.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저희가 정모 준비 중입니다. 예. 그 나님하고 같이 지금 물색 중이고요. 나 쌤님 꼭 보고 싶어. 아, 예. 우리 희씨가 쌤님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꼭 정모하고 저희 공개 무대 할 때 꼭 오셔가지고. 예. 아, 우리 CC들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만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실물이 화면보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한번 애니 메탈 뭐 이렇게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그 네. 퀄리티가 잘 안 나왔어요. 예. 네. 저희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부상자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뭐 게임도 하다 보면 이렇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투혼을 불살랐으니까 예, 이모탭 그동안 노래 연습한 게 그만하면 훌륭하네. 아니, 네. 오늘 투혼은 뭐커녕 네. 아무것도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따가 우리 오늘 소주 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예. 불살라 버릴까?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늘은 좀 실수라고 해야죠. 오늘 네. 오늘은 흑역사 중에 한 페이지라 하고 네. 다음 방송에는 그 흑역사를 말끔히 날려버릴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엔 뭐 할 건데요? 모르겠네요. 자, 다음 주에 어떤 곡으로 찾아뵐지 한번 저희가 상의해보고 좀 네. 곰곰이 상의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 찍다고 마시면서 방송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우, 33. 그러니까 저희가 3명이니까, 이야, 30분이나 오셔가지고
저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네. 주까지 좋은 목 상태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우가 이제 컨디션 조절 잘해서 다음 주는 저희가 화요일날 방송합니다. 월요일날 저희가 일이 있어서 방송 못하고요. 화요일 저녁 때 다시 한번 풀 멤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을 향해서 슬슬 저희 색깔을 나타낼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인사드리면서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자, 저 빨간색은 우리 구수한 이모탭의 표정으로 구수한 표정 잊지 마세요. 네. 네. 바이바이. 빠잉. 빨간색이라니까.